서프라이즈 선물처럼 기분 좋은 음악을 들고 핫 데뷔한 와이즈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2주년 인가에서 성공개곡으로 먼저 뵀었는데 다시 뵙게 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저번 인터뷰 때 매우 긴장을 했었는데 이번엔 좀 더 한층 편해진 것 같아요. 멤버들은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긴장도 풀렸으니 내 집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라이즈의 데뷔 타이틀곡 마구 자랑해주세요. 네, 저희 게러 기타는 펑키한 기타를 들며 돋보이는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내적 댄스를 유발할 수 있는 곡입니다. 와우. 네, 제목이 Get a guitar 이만큼 뮤비에서 원빈씨가 기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 남자인 제가 봐도 진짜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내 연습벌레답게 기타 연습도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원래 기타를 치긴 했지만 제가 게러 기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꼭 기회가 된다면 여기 인기가요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 기회가 되는데요. 그런데 안무에도 기타 치는 안무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타이틀곡 게러기타의 후렴구 부분에 기타 치는 안무가 있는데요. 저희 MC분들도 함께 해볼까요? 오! 뮤직 스타트! 그리고 두 팀의 황금 막내 앤톤 씨와 저희 보이 넥스트월 천재 막내 운학 씨가 알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앤톤 씨와 알던 사이인데 이렇게 음악 방송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안녕하세요, 운학 씨. 안녕하세요. 네, 무대에서 만나게 되는데 서로 응원 한마디씩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최고의 가수가 됩시다, 형. 저도 항상 운학 씨 응원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한데요. 그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라이즈 핫 데뷔 무대 먼저 만나볼까요? 그 전에 보랏빛 축제 퍼플 키스 가요계 붕업 중인 로켓펀치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